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전국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춥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채림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반짝 강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밀려와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경기 북동부를 비롯한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9.7도, 대관령 영하 18.1도, 충주 영하 10.5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과 모레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텐데요. 중부 내륙과 전북, 경북엔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 잘 해주셔야겠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고요. 공기는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낮 기온은 서울 0도, 광주 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하겠습니다. 눈과 비는 내일 오전 서울 등 중서부를 시작으로 오후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 모레 눈과 비가 그친 뒤로는 예년 기온을 약간 웃돌며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